두 번째 위대한 불판 요리를 찾아 부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산하면 바다 아닌겨? 갑자기 웬 산길? 궁금할 땐 그냥 들이닥치고 보는 거예요. 4번과 6번 여원 즉시 출동. 15년 동안 정성껏 지었다는 황토집 식당. 과연 이곳엔 어떤 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1등급 한우와 삼겹살 모듬구이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곳. 바로 그때 말 끝나기 무섭게 치솟는 불기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 바로 불판 위에 고기 익는 소리. 서울이나 부산이나 고기엔 무조건 쌈. 만고 불변의 진리. 역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집에서 먹는 건 어떻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육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육질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굽쇼. 어라라 불판 역시 다르다 달라. 불판이요?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을 만큼 어마무시한 크기의 돌판. 200도가 넘는 온도를 상시 유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고기를 익혀준다고. 우리가 이 돌 자체는 지리산 마천석을 이용하고 있고요. 바닥 강하다 300만 정도 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액을 들여 특수 제작하셨다는 초대형 돌판. 줄자가 멈출 줄 모르고 쭉쭉쭉쭉쭉 늘어난다. 과연 총 길이는 3m 60. 슈퍼초 울트라 사이즈 인정. 그때 손님들이 뜸한 틈을 타 갑자기 분주해진 사장님 포착. 뭘 하시는 거 봤더니 돌판 아래 화덕에 장작을 넣으시는 중. 아니 고기도 안 올리고 굳이 왜? 그래요? 아니 사장님, 왜 더 넣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바닥에 열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넣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장작 투입. 돌판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야 고기가 더 맛있게 구워진대요. 이야 대박이다. 6번 요원은 말했다. 나는 굶는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 본연의 맛을, 네, 본연의 맛을 먹어볼게요. 이야. 한마디에 감탄사를 남긴 채 심오한 먹방의 세계로 돌입한 요원들. 먹을 때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너희들이 난 참 사랑스럽더라. 자연 앞에서 맛보는 이 장작과 돌판의 조합이, 야 이거는 퍼포먼스까지 도와준 거 보니까 이건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머 같아요. 퍼포머.